안녕하십니까.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. 아, 제가 지금 방망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이거는, 보시면은, 오리지널, TPX 다이너스티하고, 이게 오리지널 G2K입니다. 오리지널 G2K하고, 그 다음에 이것도 오리지널 TPX 오마 2000. 이 있는데 저희가 이 방망이를 왜 꺼내놨냐면요, 진짜 용접을 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꺼내놨고, 지금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. 여기는 뭐 이 G2K 오리지널 같은 경우 여기 옆구리가 다 터져버렸고요. 그리고 뭐 다이너스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다 터져버리고, 오마는 근데 상태가 괜찮긴 한데 뭐 약간 크릭이 간 데가 있어요. 지금 아 여기 있네요. 여기 부분이 지금 이제 거의 터질랑 말랑 해서 요거를 저희가 용접하는 데 가서 용접을 해서 한번 실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접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. 상담을 해본 결과 터진 면이 너무 크고 그래서 면을 딱 갈아야 된답니다. 갈아야 돼서 지금 가는 작업을 완전히 확실히 나갔습니다. 옆에 보시면은 완전히 크랙이 완전히 간 게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용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 군데군데 박혀있네. 아, 얘 불가능할 것 같네요. 지금 얘는 예, 군데가 아니야. 지금 이쪽으로 하면 괜찮다가 네네. 그 위쪽에서 또 그래. 이물질이 안쪽에 있는 거죠 지금? 네. 아, 마침 다행히도 다이너스티 오리지널을 잡힌 것 같습니다. G2K는 아쉽게도 수명을 다 했는데, 저희가 왜 그런지 이거를 한번 절단을 해서 안에 소재가 어떤 소재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아, 용접을 할 것 같습니다. 마음이 아픕니다. 짜잔. 두 동강 난 G2K 전설의 변기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. 아, 안에 소재를 좀 볼까요? 저는 소재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카본이라고 하는데 네. 네. 이게 이제 오리지널 G2K였죠. 네, 예. 거의 뭐 150, 180까지 호가하던 글러브였는데 아쉽게 운명을 달리했지만 이게 이제 카본이죠. 이게 카본 물질인데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이제 좀 메이저 회사답게 균등하게 예, 나선형으로 카본을 발랐던 모습이 보여요. 예. 너무 많이 크랙이 가다 보니 용접하는 작업에서 안쪽에 이제 카본 물질이 용접이 잘 안 되다 보니 예, 이렇게 분형이 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카팅을 했습니다. 안에 소재를 꼭 보여드립니다. 네. 운명을 달리했습니다, 여러분. 방망이 요즘 소재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뭐 굳이 이렇게 뭐 그렇죠. 금방 예. 뭐 용접하고 예. 그럴 필요 없이 예. 뭐 무게랑 밸런스도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예. 이런 뭐 SC500이라 합금 자체가 요즘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보다 더 훌륭한 배트들도 많이 나오고 또 얘보다도 좀 저렴하면서 사인 야구들이 쓰기에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계속 출시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비싼 배트에 이제는 연연하지 않고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. 예. 그렇죠. 저희가 그 이거보다도 더 좋은 배트들을 앞으로 계속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스펙들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2K 안녕. 안녕.